안녕하세요. 대치동 박기호 논술입니다. 이제 5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중간고사에 대한 미련을 이제 버리고, 중간고사 잘 쳤던 못 쳤던 미련 버리고, 자, 이제 못 쳤다면 어떻게 돼? 수능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리고 논술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논술 전형에 대해서 비교 설명할 건데, 수능 최저가 없는 연세대, 한양대, 그 수능 체제가 높은 성균관대, 서강대부터 이렇게 비교를 해 나갈 겁니다. 여하튼 이 논술 치는 최상위 대학들입니다. 자, 연세대 120분 동안 기존에 두 문항을 풀었어. 근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아. 5월 말 되면 이제 유형의 변화가 나올 텐데, 모의논술 쳐보면 나오겠지? 연세대가 모의논술 그동안 안 치다가 이번에 모의논술 친단 말이야. 그래서 140분을 할지, 120분을 할지, 그 다음에 논술 문항을 기존의 두 문항을 그대로 유지할지, 세 문항 해서 한 문항 더 넣을지, 그게 이제 변화되는 관건이야. 그렇다고 해서 수리 논술이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아. 물론 수리적 지문이 나올 수는 있어. 과학 지문도 나올 수 있어. 자, 한양대 90분 동안 보는데, 1200자짜리 언어 논술 한 문항의 인문계, 그리고 상경 계열은, 이제 경제 경영 계열은 600자짜리 언어 논술 한 문항과 수리 한 문항이 들어가. 수리 한 문항은 이제 큰거한 문항이고, 그게 이제 쪼개져서 뭐세 문항이 될 수도 있어. 의외과가 언어 논술이 이제 한 문항 들어가서 의과생들, 의사들의 그 서술 능력을 키우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나 봐. 수리 가형을 보니까 인문계가 보기는 좀 어렵겠다. 그래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 언어 논술은 한양대는 종합적 요약. 일단 요약하는 문제 나와. 그리고 그 요약한 걸 바탕으로 설명하거나 비판형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논술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거. 상경 계열은 그 요약, 그다음에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등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고, 600자짜리 한계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문제를 물을 볼 수는 없어. 상경계 수리 논술은 수리 나형에서 기본 개념에다가 경제학하고 경영학이 나와. 그래서 여기 결합돼서 나오니까 경영 수학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수학이 1등급, 그리고 2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2등급 앞에 부분 학생들. 그래서 상위 그래도 1등급인 4% 안에 들고, 그 다음에 수리 그 수학이 2등급 앞에 부분이니까 전체 그래도 한8% 안에 들어야 이제 문제를 잘풀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살펴보면, 연세대는 가나다는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라. 천자. 자, 2번 문제는 자료 해석 문제인데, 일단 1번 문제에서 중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가나다가 중독에 대해서 각각의 관점을 이제 요약 정리해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천자 쓸때뭐 요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 관점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가와 나와 다와 각각 그 원인과 대책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중독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간 어떻고, 나는 어떻고, 단 어떻고, 요거 비교하는 식으로 비교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나, 다에 근거하여 라에 대한 물음에 답하라 그랬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통으로 나오던 자료 해석이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나와, 쪼갰어. 그 다음에, 도시 A, B, C의 각각을 1학년 때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설명 요인을 나다에 나타난 관점에 근거해 서술하라. 그러니까 이 관점을 기준으로 해서 서술하라. 즉 설명해보라. 이러는 설명형 문제. 자, 2학년이 되면서 나타난 변화를 바탕으로 도시 A, B, C 각각에서 어떠한 요인이 스마트폰 중독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한지 서술하라. 그것은 스마트폰을 중독을 설명하는데 가장 합당한 이론을 잡아내서 그걸 설명해보라는 거니까 비판형에 해당해.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는 비판형에 해당한다. 설명 비판형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이다. 자, 이제 한양대는 가나에 나타난 문화 형성 원리와 성격을 기술하고, 기술하고 그랬는데, 요거는 문화 형성 원리와 성격에 대해서 요약하라 이 말이야. 종합적으로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 원리를 가지고 사례를 각각 추론하라. 원리를 가지고 그 사례의 의미를 추론하라. 즉 설명해보라 이런 문제야. 그래서 요약하고 설명해봐라. 1200자로. 상경계열은 이제 요거 상경계열답게 구글링하는, 구글의 문 구글
약간 경영학의 문제를 갖고 왔어. 가를 참고하여 나의 A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하고 첫 번째 설명해야 돼. 야, 600자 서는데 일단 설명하는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는 게 나와야 돼. A사의 추천 프로그램과 구글의 페이지 랭크 사이의 방법적 특징을 비교해라. 이거 두 개 비교해봐라. 그럼 이거 200자 또 이거 200자 비교 200자. 그 다음에 다의 B가 페이지 랭크에서 어떤 조건들 때문에 발생 가능성이 적은지 기술하라. 이거 200자. 그렇게 해서 답 쓰기 바쁘지. 그러니까 상경계열은 어떤 문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답 찾기야. 답 찾고 답 찾고 답 찾고 묻는 말에 답 찾기 하라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문제는 수리 논술 문제가 나왔다 하는 거지. 자, 한양대 입시 전형 결과를 보면 논술 전형의 입학생의 논술 평균 점수가 뭐 100점 만점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에 경영학부 보이지? 여기에 73점, 75점, 77점, 72점 이렇게 돼 있고 66점, 65점, 67점, 66점, 50점, 61점, 57점, 57점 이렇게 돼 있지. 자, 뭘 알 수 있냐면 여기랑 여기랑은 점수가 다르지. 이건 90점 되잖아. 여기 심지어는 98점, 뭐 97점 이렇게 돼 있지. 여기 96점, 97점.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다른 이유가 푸는 문제가 달라서 그래. 얘 상경계니까 얘네들은 수리논술 푸니까 수리논술이 점수를 많이 깎아먹은 거고 수리논술이 쉬웠다, 수리논술이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다음에 인문계는 뭐 점수 변화가 그렇게 크게 없어. 여기 이제 어느 논술이 90점 되었는데 저 쉬웠다 이거야. 아, 어려웠다 이거야. 근데 98점이 됐다. 어려웠다. 아,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학과마다 논술 평균 점수가 다르니까 이걸 참고해서 논술 실력이 조금 떨어지면 이 엉뚱한 데 베팅하지 말고 점수가 좀 낮은 학과들 있잖아. 같은 이제 대학일지라도 점수를 보면 조금씩 차이 나잖아. 커트라인이 그에 차이 나니까 그거 보고 잘 지원하기 바래. 연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따로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자, 이제 논술 경쟁률의 변화인데, 야, 이게 한양대가 논술 경쟁률을 우리한테 딱 연대 논술 경쟁률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줘. 봐봐. 이쪽은 수리 논술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높은 편이야. 그러니까 높은 편이라는 것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높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랑 비교하면 다르잖아. 여기 수리 논술이 있어서 일단 진입 장벽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있어도 경영학과는 100대 1이 넘잖아. 120대 1이 넘고 타 학과들을 보면 60대 1이잖아. 그런데 인문계를 보면 기본적으로 100대 1이 넘어. 다 100대 1이 거의 넘어. 심지어 149대 1, 177대 1, 196대 1 이렇게 생기지. 역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지. 자, 대단해. 그럼 이걸 딱 보면 그럼 연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연세대 체제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근데 이거보다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연대는 최소한 100대 1이다. 많으면 200대 1. 더 많이 가면 300대 1. 이런 특정하는 학과는 300대 1이 연대는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100대 1을 예측해. 그리고 연대라고 해서 무조건 수시 카드를 버리기 위해서 수시 카드 6장밖에 없는데 한 장 버리려고 막 무조건 연대 치진 않겠지만 한양대도 마찬가지 역할을 하니까 한양대를 참고로 보면 연대의 체제가 그러니까 경쟁률이 보여. 100대 1은 기본이고 200대 1까지 갈 것이다. 심지어 특정한 학과는 300대 1도 가는 학과가 존재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시 결과인데 이거는 이제 논술 충원율이지. 충원율을 봐봐. 자, 여기 퍼센티가 있는데 퍼센티지 보면 충원 얼만큼 했느냐, 논술 전형에서 충원을 얼만큼 했느냐 보면 빵빵빵빵 있는 거 한번 봐봐. 그러니까 충원한 학과보다 빵빵빵빵 된 게 많으니까 그럼 연세대는 논술 충원율이 어떨까? 거의 없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돼. 한양대에서도 이렇게 이동하면 앞에 있는 대학으로 이동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연대 앞에는 서울대밖에 없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라고, 충원율이. 그래서 연대는 충원이 거의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붙으려면 초반에 붙어야 되고 빠져나가는 애들은 한두 명 발생할 것이다 이거.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와 서강대학 체제가 굉장히 높은 대학들인데 논술 시간이 100분, 120분, 3문항, 2문항 공통적인 거 언어 논술, 자료 해석이 공통적인 거야. 그냥 쉽게 생각해서 성대하고 서강대는 글자 분량에 호흡이 달라서 그렇지. 호흡이 짧고 호흡이 길어서 그렇지. 출제되는 영역은 똑같다 이거.
그래서 연대를 준비하면 성대, 서강대, 자료에서까지 같이 준비하는 수 있다.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이거야. 패턴은 서강대는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대안 제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지 마음대로 출제돼. 그러니까 고정된 패턴이 없어. 성균관대는 고정된 패턴이 있는데 1번은 분류 요약, 2번은 비판, 평가, 설명, 3번은 견해 제시 이렇게 이렇게 패턴화돼 있다. 그래서 연습할 수 있다 이거. 자, 아쉽게도 이 성균관대 문제는 자 아쉬운 건 이거냐. 자, 일단 아쉬운 거는 성균관대가 논술 전형에서 인원수를 작년에 900명에서 532명으로 대폭 축소했어. 그래서 뭐 60명, 65명. 그래서 너무 많이 적어졌어. 숫자 너무 적어져서 작년처럼 이제 학생들을 성균관대에 붙이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 성균관대 작년에 많이 붙였는데 조금 이제 힘들어졌어. 학생 수가 모집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성균관대를 정시로 갈 수 없다면, 학정으로 갈 수 없다면 그래도 도전해야 된다. 그럼 성균관대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 성균관대는 제시문 1부터 7까지를 분류하는 거야. 두 가지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거야. 자, 각 제시문을 요약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입장을 요약하는 거야.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두 개의 입장을 요약하면 돼. 그때 이 제시문 7개를 잘 사용하면 되는데 뭐 이게 100분 안에 세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면 안 된다고. 문제 2번은 자료 해석인데 자료 1과 자료 2를 연계하여 해석하고 그리고 앞에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어떤 입장에 속하는지 밝히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 글자 수 제한이 없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빨리 쓰고 넘어가야 돼. 자, 이거 박교수님이 맞춘 문제지. 로봇세. 로봇세가 도입된다. 그래서 작년에 로봇세가 도입될 것이다. 그래서 성균관대 하기 전에, 시험 치기 전에 내가 예상 문제로도 줬고 그리고 파이널 과정에서도 10월 달에 파이널 과정에서도 연세대, 아니, 로봇세 문제를 정리해서 나눠줬어. 현장 강의에서. 인강에도 로봇세 문제는 올려놓고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가 학생들이 맞췄는, 학생들이 보고 되게 쉽게 풀었는 문제인데, 현재 시국에서 로봇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 시국이 어디야? 미국이지 뭐. 로봇의 생산 과정에서 일상 근로자, 정해진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 절차가 정해져 있어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은 그것을 대체하는 산업용 로봇의 사용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해서 설명하고 두 입장 중 하나를 택해서 로봇의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쓰라 하는 문제였어. 자, 서강대 문제는 이제 인문사회계열과 경제경영계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인문사회계열 문제는 요게 800자에서 천자, 800자에서 천자인데 요거 언어논술, 요거 자료해석이야. 언어논술, 자료해석이고 요것도 언어논술, 자료해석이야. 이렇게 패턴은 똑같아. 다만 경제경영계열은 주로 이제 주제가 뭐 물가, 안정정책, 성장정책, 세계화, 뭐 기업에 대한 얘기 이렇게 범주가 경영적으로 이렇게 맞춰져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강대 입시 결과를 좀 살펴보자. 인문계열에서 보면 모집 인원이 자 되게 적지 이제. 이거 봐. 경영학과가 제일 많고. 근데 엄청나게 지원해. 뭐 6,000명, 2,500명. 그래서 최초 경쟁률이 76:1, 78:1, 100:1 이렇게 넘어가. 그런데 수능 체제가 높잖아. 서강대가, 성대가 두 개가 높으니까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논술을 응시한 사람들이 이게 실질 경쟁률이 될 것이란 말이야. 그럼 2,500명이 지원했지만 940명밖에는 실제 수능 체제를 통과를 못했다 이 뜻이잖아. 그리고 논술을 응시한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서 35명이 최종 합격한 거야.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 26:1인 거지. 또 30:1, 35:1, 25:1, 30:1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인문계 평균이 29:1이 되는 거고 뭐 지식융합 미디어 학부는 뭐 15명 뽑는데 100:1이고 엄청나게 많이 왔네. 그중에 638명이 수능 체제를 충족했더라 이거. 충원율은 퍼센티지가 보면 10% 이하지. 여기 17%고 자, 충원율이 그래도 낮은 편이다 이거. 그렇게 높지 않다. 자, 지금까지 주요 대학 논술 전형 비교를 간략하게 살펴봤고 이제 디테일하게 각 대학의 유형은 5월 달에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 1라운드를 마치겠습니다.